네. 자, 오늘 8월 19일 목요일 저녁 저희와 함께 해주실 또 전문가분 모시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우리 유재일 연구위원님은 자동차 네, 담당하시는 그렇습니다. 분이시죠. 자동차도 지금 안 좋습니다. 네, 네, 자동차도 안 좋고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죠. 오늘도 네.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네. 2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로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이 계속해서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오늘 아마 뭐 테슬라 관련된 얘기도 좀 해주실 것 같고요. 특히 뭐 2차전지 관련해서 뭐 2차전지까지는 저 다루시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 관련된 이야기는 또 좀 해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아마 그런 이야기들 또 반도체 공급난 해소 이 관련된 이야기들 자동차 관련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주들이 연초에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했다가 지금 계속 몇 개월째 횡보하다 이제 하락으로 계속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일단은 자동차 업종이 사실 실적만 놓고 보면은 상반기도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도 올해 들어서 이제 전기차 신차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신차에 대한 기대감들도 이제 주가 연초에 반영이 됐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피크아웃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좀 본격적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냐, 그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수요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수요요? 네, 수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들어와서 네.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글로벌리 이제 뭐 백신도 많이 보급이 되고 그리고 네. 경제도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면서 장터 수요도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좀 뭐 연초에는 그리고 중순까지도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경기 회복 속도나 아니면 실적으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회복 속도가 좀 더뎌지는 거 아니냐 좀. 완만하게 회복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들이 좀 제기가 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7월 달부터 조금 많이 가시화가 됐던 부분이 2분기 들어와서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오르면서 그 부분들을 이제는 판가에다가 좀 반영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도 오르고 신차 가격도 오르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는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이 서서히 조금씩 이제 가시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니 자동차 없어서 못 팔고 대기가 뭐 몇 달째 뭐 그런 게 불과 뭐 몇 달 전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겹쳐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대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생산을 못해서 수요가 줄어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그 부분을 또 가격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은 원가에서 푸시를 해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인센티브도 줄이고 뭐 중고차 가격도 오르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회복된 속도가 느리다.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예상했었던 것처럼 강한 회복이 안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 들어서 좀 불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그래서 이제 뭐 네.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7월 달에 중국 시장 판매가 감소세로 전환을 했거든요. 예. 전년비 YoY로 감소세로 전환을 했는데 물론 말씀하신 차량용 반도체 이슈도 있지만 중국 경기가 예상보다 약한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이제 불거지기 시작을 하면서 네.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우려를 확산시키는 요인들이 되고 있죠. 그럼 이제 총 네 가지 정도로 중국 경기를 비롯한 글로벌 매크로가 둔화되고 있는 게 첫 번째,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현재 원재료 원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두 번째, 세 번째 수요는 여전하지만 그 수요 증가세가 이전만 못하다라는 게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델타 변이로 해서 구매 심리가 조금 악화되고 있는 게 원인, 이렇게 해서 한 네 가지 정도로 해서 생각보다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후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안 좋은 흐름으로 더 진입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나 가격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2분기에 비해서 좀 소프트해진 건 사실인데 여전히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전히 높은 수익성을 올리기에는 좋은 조건이지만 피크 아웃이라는 논리대로 판단을 한다면은 2분기 때가 가장 좋았고 그 다음 분기부터는 그거보다는 못한 거 아니냐
라는 것도 사실은 좀 틀린 말이 아닌 좀 이런 좀 애매한 지금 입장에 처해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지금 현대차 제 주가를 보고 있는데 20만 원을 가까스로 넘고 있는 정도 상황이고 아마 연초 20한 6만 원 이렇게 갔었었나요? 28만 원까지 고점을 찍었었고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한 22만 원대를 올해 누리다가 이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전체 시장보다도 좀 더 떨어진 거죠, 당연히. 연초 대비해서 네. 아 고점 대비해서는 시장보다 많이 떨어졌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고 네. 뭐 연초 대비로는 아직까지는 좀 플러스를 좀 유지를 하고 있지만 뭐 거의 뭐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그럼 연초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분석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때 기대하셨던 것보다 더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까? 그렇지는 않아 보이는데 지금 상황이 네. 현대차랑 기아차만 놓고 본다면은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내수시장 판매가 이제 YY로 2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7월 달에. 그래서 내수시장 판매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 내부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수입차 같은 경우는 판매가 굉장히 잘 됐고요. 네. 그리고 뭐 현대차 제네시스도 전년 대비해서 판매가 증가했고 기아차도 판매가 증가를 했습니다. 현대차도 SUV는 판매가 증가했는데 이제 세단 쪽에서는 아산 공장에서 좀 공장 설비를 다시 까는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좀 감소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소형 3사들 판매가 굉장히 크게 감소를 했죠. 그래서 한국 자동차 판매가 7월 달에 좋았느냐? 그러면 굉장히 안 좋았죠. 마이너스 20%니까. 네. 근데 메이커별로 봤을 때는 뭐 현대 기아차나 고급차 판매는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판매도 보게 되면은 7월 달에 미국 시장 판매가 저희가 이제 SAR라고 하는 그 계절적인 연환산 지수 기준으로 1,400만 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많이 나올 때는 1,700만 대, 1,800만 대까지 나오기 때문에 네. 7월 달에 미국 판매가 굉장히 약세로 들어간 거는 사실이에요. SAR라는 게 한 달 판매한 거를 곱하기 12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절 조정 연환산 지수라고 해서 뭐 감안해서 네, 다 감안해서 요 정도 팔리면 만약에 1년으로 한번 확대해 본다면 10천 몇만 대요? 1,400만 대 정도 팔릴 것 같다. 네. 네. 근데 미국이 이제 보통 1,700만 대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네. 1,700만 대 이상 숫자가 나오면은 잘 팔았다. 그날은 안 되면 이제 좀 모자란 건데 네. 1,400만 대면은 사실은 잘 팔은 거는 아닌 숫자인 거죠. 그래서 근데 거기에는 이제는 뭐 반도체 이슈도 있고 그렇지만 현대기아차 사실 7월 달에 굉장히 미국 시장에서 잘 팔았습니다. 거의 사상 최고 판매 네. 기록을 했었고 뭐 기아차는 거의 뭐 8만 대 가까이 팔아가지고 현대차랑 비슷할 정도로 차량을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현대차 제네시스도 월 5천 대를 팔았는데 네. 처음으로 이제 월 5천 대를 판 거죠. 그래서 판매 자체만 놓고 봤었을 때 이게 뭐 엄청난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냐? 라고 한다면 그런 시그널은 전혀 없는데 외부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매크로적인 위기 신호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같이 이제는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는 이런 상황으로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서 주신 변수를 바탕으로 했었을 때 어쨌든 간에 이제 요 델타 변이로 인한 어떤 부분들이 향후에 정책 같은 게 나와서 좀 진정이 됐었을 땐 다시 구매 심리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뒤에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생산이 다시 조금 원활해졌을 때는 판매 대수가 늘어나니까 역시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지금 뭐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내려갔을 때 그게 이제 그 뒤에 반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놓고 보면 향후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 원재료 가격은 다시 원가는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뭐 향후에 뭐 정책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생산만 재개된다라면 주가는 다시 충분히 턴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한참 문제가 있었던 게 그 뭐죠? 자동차 반도체 네. 이거 뭐 공급난 얘기 많았잖아요. 이건 거의 다 해결됐습니까? 지금 상황이 해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같은 경우에는 2분기를 피크로 해서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점차 완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변수가 좀 있었던 게 이제 3분기 들어와가지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델타 변이가 좀 네. 확산이 되면서 동남아 지역에서 좀 생산 차질 이슈가 다시 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지역의 반도체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을 했고 그것 때문에 동남아 쪽에 생산 시설이 많은 일본 업체들이 가동률을 지금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 업체들. 일본 업체들이 예. 왜냐하면 동남아 시장은 지금 일본 업체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산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도요타라든지 사실 도요타나 뭐 이런 일본 업체들이 뭐 3분기 때 우리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상 외로 지금 생산 차질이 좀 많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다행히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반드시 조달하는 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쪽도 예상보다는 3분기 때 차질이 조금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걸로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생산 차질은 3분기 때 확산이 많이 됐습니다.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네. 현대기아차를 타겟팅을 하고 놓고 봤었을 때 특별히 불거진 이슈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계속 그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려 심리는 조금 존재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 나와서 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채팅창에 현대차나 기아차에 적정 가치라는 게 있긴 있겠죠. 그거 네. 대비 지금 가격은 저평가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고평가입니까? 지금 실적을 봤을 때는 저평가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현재 주가 레벨로 봤을 때 아마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 8배에서 뭐 많아야 9배 정도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상반기 때 벌어들인 돈만 해도 기아차가 1분기 때 1조 1000억 정도 이제는 영업이익이 나왔었고 2분기 때 1.4조 원 정도 했으니까 2조 5천억 영업이익을 올린 거거든요. 뭐 하반기 때 좀 둔화되는 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뭐 분기 평균으로 1조 정도는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도 지금 봤었을 때 하반기 때 약간 감소되는 추세 감안해도 뭐 7조 원 정도는 영업이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런 걸 감안하면은 수익가치 대비해서는 지금 뭐 주가가 엄청난 하이퍼 밸류에이션이냐 전혀 그런 상황 아니고요. 10배 미만에서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비싸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진 않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뭐 현대기아차 역시 마찬가지로 네 현대차는 뭐 지금 영업의 레인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7조 원에서 8조 원 네. 뭐 하반기 때 안 좋아지는 거를 감안한다면 7조 원 정도에 조금 가까울 수도 있겠죠. 네.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이미 2.5조 원을 영업이익을 했고 하반기 때 뭐 2조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할 것 같지만 뭐 좀 보수적으로 봐도 뭐 4조 원 내외 정도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좀 체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현재 시가총액이 비싸다 이렇게 좀 느껴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고평가 논란이 없는 게 일단은 긍정적인 것 같고, 네, 뭐 계속해서 꾸준히 돈을 버는 뭐 사업이니까요. 그리고 뭐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던 주가를 억누르는 요인들이 사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들이라는 것도 그나마 좀 위안이지 않을까 싶네요. 생각보다는 네. 물론 이제 델타 변이는 알 수 없는 변수겠지만. 그러면 혹시 그 현대차가 어쨌든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쪽으로 잘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잘 파는 것도 뭐 중요하겠습니다만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쪽으로 현대차나 현대차 그룹이 뭐 좀 잘 준비하는 게 좀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오닉 나오고 나서 크게 뭔가 이렇게 잘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서 저희 눈에는. 그 부분은 약간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6월달, 7월달에 아이오닉 5가 정상적으로 좀 출고가 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판매 대수가 네. 좀 많이 늘었습니다. 네. 6월달, 7월달에 국내에서 월 4천 대 정도 이제 출고가 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뭐 7월달에 보니까 내수에서는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모델이 이제 아이오닉 5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 출고가 하반기 들어오면서 조금씩 피치가 올라오는 거는 좀 맞는 것 같고요. 기아차 같은 EV6는 아직까지는 좀 양산이 조금 뒤늦게 좀 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는 지금 올라오고 있다. 계획대로 좀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새롭게 이제 불거진 이슈가 이것도 근데 현대기아차랑 직접적으로 연계된 건 아니고 폭스바겐 쪽 이슈인데 폭스바겐이 ID4랑 ID6를 이제 중국 시장에 2분기 중에 이제 출시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다 출시를 해가지고 전기차 판매를 하고 있는데 원래 올해 폭스바겐이 중국 시장에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한 목표가 그 MEB 플랫폼 기준 전기차 신차 기준으로 10만 대를 팔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상반기 때 굉장히 성과가
안 좋았습니다. 상반기 때 굉장히 성과가 안 좋아가지고 2만 대를 못 팔았어요. 상반기 기준으로. 그래서 연간으로 10만 대를 팔아야 되는데 상반기 때 2만 대밖에 못 팔았었고 6월 달에는 ID6 신차가 나와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겠다고 했지만 월 5천 대밖에 판매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차 업체들이 전기차 플랫폼 신차들을 가지고선 시장을 강하게 공략하겠다라고 해서 올해 상반기 때 주가 흐름들이 다 좋았죠. 네. 뭐 GM도 좋았고 폭스바겐도 좋았고 뭐 전반적으로 뭐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다 좋았었는데 중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거 보니까 뭐 테슬라나 전기차 전문 메이커들한테 좀 밀리는 거 아니냐 라는 좀 우려들이 많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6월달 들어서면서부터 ID6까지 출시했는데도 부진한 폭스바겐. 요게 좀 우려에 약간 트리거가 좀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현대기아차가 아직 글로벌리 진출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EGMP 전기차를 가지고 판매를 한 게 아니라서 성과를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좀 논의가 지금 현재 좀 진행 중이긴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경쟁력이 그만큼 강하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사실 중국 전기차라기보다는 지금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 1위를 하는 거는 이제 우링이라고 하는 중국 로컬 메이커인데 예, 예. 여기는 이제 GM하고 합작사를 해서 만든 거고 차량 가격이 한 5천 달러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저가 차종에서 좀 특이 케이스고 예, 예.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게 사실은 테슬라 모델 3랑 모델 Y거든요. 모델 3랑 모델 Y가 한 2만 대, 만 대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스바겐이 전체 다 해도 지금 5천 대 네. 뭐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상대가 되는 게 맞냐 지금 저걸 봤었을 때 이런 거에 대한 지금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현대차, 기아차도 그렇지만 현대차, 기아차가 이렇게 되니까 뭐 주요 이제 부품사들 있잖아요. 뭐 만도나 모비스 네. 이런 회사들도 계속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여기는 결국 그냥 저 현대차, 기아차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여긴 또 다른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뭐가 좀 있는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좀 여쭤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어떤 근본적인 리스크 자체를 보게 되면은 한국에 국한된 리스크도 물론 있겠지만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아니면 뭐 GM, 포드 이런 애들이 예상한 대로 하반기 때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지금 리스크가 있는데 국내 부품사들을 보면은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서 내수 시장에서 생산을 대부분한 업체들이 있고 글로벌리 다각화된 OEM들을 타겟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만도나 한우 시스템 뭐 이런 대표적인 비현대차 계열사들의 대형 부품사들이 네. 대부분 다 글로벌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쪽 익스포저가 굉장히 큰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국내도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긴 네. 하지만 뭐 미국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더해서 가지고 차량용 반도체가 예상보다 조금 장기화되는 그림까지 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젠 생산에 대한 우려가 완벽하게 좀 해소가 돼야지 주가가 좀 의미 있게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자동차랑 부품사랑 좀 차이점이 나는 거는 네? 그래도 저는 지금 하반기까지 보면은 그래도 부품사가 조금 더 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는 첫 번째는 그 완성차들이 원재료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은 완성차들은 원재료를 자기가 직접 매입하는 부분보다는 부품사들하고의 단가에서 반영되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부품사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원재료 가격 부담을 떠 안아왔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판가 인상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완성차들한테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게 분명히 있고 그리고 뭐 수요단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재고 레벨이 너무너무 낮은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디에 재고가 낮아요? 완성차 업체들의? 완성차 업체들의 완성차 재고가 너무 네. 낮습니다. 지금 생산을 오랫동안 못해가지고 판매는 계속되고 있었는데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네. 팔 차들이 안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적정 재고 레벨의 거의 절반밖에 지금 차가 없는 상황인 거는 글로벌 메이커들이 거의 공통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만 풀리면은 생산을 늘리겠다라는 거는 다들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3분기보다는 네. 4분기 때 좀 많이 아웃풋을 뿜어내겠다라는 플랜들이 있기 때문에 흐름상으로 봤었을 때
부품사들은 사실은 상반기 때도 고생을 했었고 뭐 3분기 때도 또 그 고생이 조금 더 연장이 될 수 있겠지만 기다리면은 좋아지는 국면이 오는 어떤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네. 완성차들은 상반기 때 굉장히 좋았죠. 굉장히 좋았다가 이제 하반기 되면 좀 소프트해지는 국면으로 가는 거니까 뭐 사이클상으로 본다면은 부품사가 조금 더 유리한 시대 기다리면은 더 유리한 국면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좀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네. 그 원가 부분에 있어서는 부품사가 이제 그 부담을 떠안는 측면이 있으니까 원가가 좀 내려가면 원재료 가격이 좀 내려가면 당연히 이제 부품사들한테 약간 숨통이 트일 것 같긴 한데 네. 상반기 동안 부품사들이 괜찮았다는 거는 자동차 메이커들 그러니까 자동차를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은 어느 정도 사줬는데 이제 조립해서 출고를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각 부품사들로부터 부품을 꽤 많이 현재 재고를 쌓아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차가 좀 더 잘 나가더라도 자동차 이 부품사들은 더 팔 게 그렇게 다른 뭐 상반기에 비해서 더 좋아질 게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 자동차 부품도 이제 부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네. 보통은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부품을 많이 재고를 쌓아두지 않습니다. 완성차들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은 생산을 할 때 그때 재고를 바로바로 부품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네. 굉장히 부품 재고 자체는 조금밖에 안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생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부품사들의 재고를 많이 받아둔 부분들은 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그 부분은 크지 않았을 것 같고. 그건 뭐 체크는 안 되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이 정확히 체크는 안 되는데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체크는 안 되는데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저스트 인 타임으로 하고 네. 그리고 사실 자동차 부품들 보면 굉장히 대물이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는 공장에다 쌓아놓고선 대기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완성차들도. 그래서 생산 특성상 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재고 부품 재고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봤었을 때 부품사들 실적하고 완성차들 실적하고 놓고 봤었을 때 완성차들의 이익률이 월등히 좋았습니다. 부품사들보다. 부품사들도 뭐 많이 개선되고 뭐 좋아지고 했지만 레벨로 봤었을 때는 완성차들이 월등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온도차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하반기 때 부품사한테 좀 유리하게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실적에 타격이 가더라도 좀 덜 타격을 받고 네. 그리고 좋아졌을 때에는 조금 더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좀 버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주는 이제 네. 부품주가 좀 더 방어적인 성격이 있고 좋아질 땐 더 좋아지는 거니까 아 그래요? 예, 투자의 뭐 관점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자동차 산업 전반을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부품사들이 현대차 말고 뭐 우리나라 옛날에 막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있을 때는 여기도 그때도 참 잘 못했고 여기저기 이제 납품을 하면 가격 결정권도 어느 정도 부품사가 좀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대체로 우리나라 부품사라는 것들은 현대기아차에만 납품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현대기아차가 회사가 좀 지금 좀 상황이 좀 안 좋다 싶으면 결국 그 부담을 부품사에 전가시키기가 좀 좋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부품사들이 사실은 영업 이익이 좀 날 만한 상황이 되더라도 현대기아차에서 야 안 되겠다 우리 좀 힘드니까 너네 좀 이익 좀 줄여라라고 하면 그 얘기를 안 듣고는 못 빼기는 상황은 혹시 아닌가 그래서 이익이 이렇게 막 안 나진 않나요?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긴 한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주가는 안 좋았었죠. 주가가 최근에 안 좋았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을 네? 지금 계속 내고 있어서 돈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누가요? 현대기아차에. 현대기아차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가를 보면은 실적이 굉장히 안 좋고 이제는 큰일 나는 것 같다라고 느낌이 오지만 주가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실제로는 상반기 때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하면서 네? 지금 작년에 사실은 그런 차도 코로나 때문에 현금을 엄청 자산에 쌓아놨거든요. 완성차들이 뭐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들이 다 현금성 자산에 많이 쌓아놨는데 상반기 때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금성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라 보일 수 있지만 네? 돈도 잘 벌고 있고 현금도 지금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고
부품사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수혜를 별로 못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실적 개선 폭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뭐 현금성 자산 이런 게 굉장히 좀 타이트한 상황이고 네. 이게 좀 디커플링이 돼 있었던 게 상반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 AI 데이 이 내일입니까? 네, 내일입니다. 여기서 뭐 대충 예측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지. 네. 뭐 있습니까? 뭐 AI 데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AI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겠죠. 뭐 대표적으로 뭐 테슬라 하면은 뭐 FSD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FSD의 진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좀 한 가지 좀 알아둬야 될 거는 네. 이제 요 행사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코멘트를 할 때 기본적으로 리크루팅을 위한 좀 행사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케팅이 아니라 리크루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리크루팅 네, 사람을 그 말은 뭐냐면 네. 사람을 뽑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테슬라의 어떤 AI 관련된 어떤 발전상 뭐 이렇게 성과들을 보여주면서 이젠 좀 인재들을 모으겠다. 그게 이젠 주요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마케팅 포인트가 아니라고 했던 거는 사실 과거에 보면은 신제품이나 어떤 신기술에 앞으로 곧 적용될 신기술들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우에는 바로 즉각적으로 뭐 다음 분기라든지 뭐 아니면 내년이라든지 실적에 즉각적으로 연계되는 부분들을 좀 공개를 했었던 거라서 네. 거거랑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될 것 같다라는 걸 좀 미리 좀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AI 기술이라는 게 바로 이제는 적용을 해서 거기서 수익성을 올리기는 좀 쉽지 않은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네.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 것 같고요. 예상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은 FSD 쪽에서 최근에 이제 베타 9 버전도 이제 업데이트를 했고 그리고 뭐 이제 서브스크립션 모델에 FSD 서비스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센서 쪽에서도 비전 센서 온리로 이제 시스템을 가동을 하도록 이렇게 좀 변화를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줬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테슬라 FSD가 개발해 나갈 것이다. 발전 나갈 것이다. 좀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자신들의 서브스크립션 모델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하고 정당화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좀 기대감을 올릴 수 있는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는 도조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라고 얘기를 하죠. 슈퍼컴퓨터 도조라는 게 있는데 이게 테슬라가 수집하고 있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어떤 이미지 데이터들을 가지고선 네. 그 FSD 기능을 트레이닝하는 기능을 해주는 슈퍼컴퓨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 슈퍼컴퓨터를 하드웨어적으로도 자체적으로 좀 개발해서 구성을 하고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이게 효율적으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가 요거를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만큼 성과 이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과거에 보면은 이제 도조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만 이제 독자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메이커들이라든지 아니면 협력을 원하는 다른 어떤 회사들하고 네. 공유를 하면서 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뭐 거기에서 이제 협업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적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언급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하드웨어 4.0에 대한 얘기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년 전에 이제 2019년도에 테슬라가 오토노미 데이를 했었을 때 그때 하드웨어 3.0을 공개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하드웨어를 공개했었고 이번에 이제 2년 후에 다시 한번 AI 데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차세대 어떤 FSD 하드웨어를 좀 공개를 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좀 중국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TSMC라든지 어떤 중국 쪽에 있는 뭐 반도체 메이커랑 협업을 한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삼성이 패빙을 맡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좀 얘기들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로보틱스 관련된 네. 언급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현실적인 거는 지금 테슬라의 공장 같은 데 사용되고 있는 팩토리 오토메이션에 사용되는 AI들.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예전에 이젠 완전 공장 자동화를 가지고서 모델 3를 만들려고 하다가 네. 굉장히 이젠 좀 많이 고뇌를 치렀었죠. 뭐 거의 실패하다시피 했었는데 작년부터 이젠 회사에 돈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젠 공장을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증설을 하는 데 있어서 여유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고 작년에 좀 코멘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서는 뭐 베를린 공장이나 텍사스 공장 같은 경우에는 네. 옛날에 구상했었던 완전 무인 자율화에 가까운 완전 무인 공장에 가까운 공장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좀 언급을 하지 않을까. 이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있다. 요거를 좀 언급을 할 것 같고요. 네. 뭐 그 외에도 다방면으로 뭐 이제 AI라는 게 워낙 뭐 활용 범위가 많기 때문에 뭐 가능성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된 우리 기업들이 좀 있습니까? 영향 받을 만한? 국내 기업들이 사실은 AI 쪽으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이 국내에서 아주 많지는 않죠. 뭐 거기서 이제 뭐 아주 특출난 업체들은 많지 않은데 국내에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무슨 카메라를 한 업체들이 뭐 예를 들어 AI 하드웨어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카메라 개수가 뭐 한 20개가 더 늘어났다든지 이제 우리 카메라 업체가 이제 개이득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뭐 좀 더 좋아질 만한 혹은 뭐 좀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업종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사실 좀 내일 구체적인 내용을 좀 봐야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에서 뭐 MCNEX라든지 뭐 이런 카메라 뭐 촬영용 카메라 제조한 업체들도 있고 뭐 분명히 이제는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카메라 쪽은 아무래도 굉장히 이제 좀 자동차에 많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차들이 이제 뭐 부분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고 그게 뭐 일반 사용화되는 거는 뭐 당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더 고사양이 되고 있죠. 고사양이 네.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오는 수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 업종에서는 아무래도 ADAS 쪽으로 좀 어떤 전문성이 있는 업체들, 네. ADAS 쪽으로 전문성이 있는 업체들, 그리고 뭐 테슬라 쪽으로 납품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회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또 뭐 수혜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행사는 네. 마케팅 행사라기보다는 그 어떤 리크루팅 행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뭐 물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쪽으로 구체적인 수치적으로 좀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수혜에 대한 기대감 요거에 대한 반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AI 수준이 우리가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현재 AI의 어떤 그 발전 수준 그리고 향후 테슬라가 이 AI를 어떻게 활용하겠습니다라는 그림이 그려졌을 때 저희도 그 뭐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관련 기업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물론입니다. 네, 네 물론 거기에서 이제 상당히 큰 가능성을 또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약간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기대를 많이 하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딱 나왔을 때. 정말로 이제는 뭐 아주 뭐 서프라이즈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생각보다 좀 평이했다 좀 이런 또 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작년에도 보면은 배터리 데이 행사하고 나서 행사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기대감이 완전 충만해 있었는데 네. 하고 나서는 굉장히 논란이 컸었죠. 예, 예. 뭐 이거는 왜 얘기 안 했냐 뭐 저게 뭐, 뭐 기대 이하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좀 지켜보자 무슨 내용인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또 뉴스 나온 거 보고 또 들어가려면 너무 올랐더라고요. 뭐 항상 그래서 그 전에 혹시 뭐 좀 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 이제 시간이 좀 이제 거의 다 되긴 했습니다만 현대차 뭐 기아차 뭐 우리나라 대표하는 어쨌든 자동차 뭐 완성차 업체니까 지금 들어가기 괜찮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자동차 업종의 3분기가 전통적인 비수기입니다. 3분기가 아시다시피 원래 3분기가 비수기예요. 왜냐하면은 임단 영업이 있죠. 지금 현대차도 계속 뭐 파업하니 마느니 하다가 결국에는 파업 안 하는 쪽으로 됐지만 그건 잘 해결됐잖아요. 근데 좀 기아차도 지금 파업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서 또 따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3분기는 자동차 업종이 뭐 여름 휴가 시즌도 있고 그리고 임단 영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전통적인 비수기인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지금 2분기 때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었다가 3분기 때 매크로 이슈가 좀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크게 이제 다운사이드는 크진 않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이미 굉장히 좀 주가 조정이 많이 받았고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도 좀 저평가된 상황이고 그리고 외부 변수들의 뉴스에 나오는 거에 비해서 현대기아차가 생각외로 굉장히 잘 방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반도체 이슈도 그렇고 그리고 뭐 미국 시장에서 안 좋다는데도 판매 잘하고 있고 뭐 이제는 다 비껴나갔는데 도매급으로 지금 좀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이 시기가 지나가면은 좀 이제 너무 이제 어지러운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은 주가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룸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너무 이슈들이 많죠. 뭐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테이퍼링부터 네. 해가지고 뭐 이제 뭐 다음 주 되면 뭐 잭슨홀 미팅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 관심들이 가 있어서 이런 세부적인 거는 지금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뭐 현대기아차가 3분기 시장에 잘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이런 것도 지금 뭐 논의의 대상이 아닌 것 같고 뭐 7월 판매가 생각보다 좋았다 뭐 이것도 별로 이렇게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걸로 봐서는 조금 이제는 좀 기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현대차가 자율주행 어쨌든 뭐 준비는 할 텐데 거기서 네. 모비스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까? 모비스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자율주행 솔루션 쪽으로 현대차한테 공급한 업체가 만도랑 지금 모비스가 이제 거의 양쪽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아주 하이엔드 솔루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업체들 거를 갖다 쓰죠. 뭐 모이비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컨티넨탈이라든지 뭐 이런 해외 업체들 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이제 만도와 모비스 역할은 그런 것들 이제 국산화를 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하고 앱티브랑 JV를 맺어가지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이제는 내재화를 하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모비스가 핵심 부품 공급사가 되는 거고 또 만도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만도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그룹사 내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로 거의 뭐 독립해서 비즈니스 영역을 좀 구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동차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네. 그래야지만 이제 좀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 있고 옛날처럼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외주를 주거나 맡기거나 이런 식으로는 비즈니스를 좀 영위하기 어려운 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오토에버도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맡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토록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배구조 관련해서 네. 혹시 뭐 손에 주가가 좀 눌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올려야 되는 상황이 있다든지 이런 회사들은 혹시 지금은 거의 없습니까?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는 지금은 그런 건 없는데 근데 네. 사실은 지배구조 개편은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유리하긴 해요. 어떤 식으로든 그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간에 네. 뭐 상속세가 됐든 뭐가 됐든 거래 비용이 됐든 간에 네. 주가가 낮은 수준에서 어떤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유리한 거는 사실이고요. 대주주 네. 입장에서는 근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 논란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도 뭐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이제 논란이 커지면서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실패했었던 것처럼 회사 상황이 안 좋은데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을 한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반발에 직면을 하겠죠 대주주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가 오히려 상황이 좋을 때 그리고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이때 이제는 뭐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지 이게 순조롭게 되지 어려운 상황에서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한다 이러면은 굉장히 또 이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곤란한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논란은 논란이고 수천억 절약하면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회사들 보면 아닌 그렇진 않나요? 저번에 실패를 이미 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네, 좀 쉽지 네.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혹시 뭐 센터장님께서는 아닙니다. 뭐 지금 뭐 좋은 말씀 해주셨고 네네. 어쨌든 현대차가 자율주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 회사들 옆에 있는 오토에버를 비롯해서 많은 회사들이 역시 많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들까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사실 그 이번에 AI 데이를 어쨌든 봐야 방향성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있을 때 한 번 더 모셔서 그런 방향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네. 우리 뭐 자동차 업체들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한 번 더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님. 유진투자증권 하면 또 굉장히 그 리서치 강한 회사죠? 네 맞습니다. 네. 네. 회사 자랑 좀 시간 드릴까요? 20초?
저희 뭐 유진자증권 최근에는 좀 해외 쪽으로 서비스를 네. 많이 확장을 하고 그렇습니까? 있고요. 네. 네, 저희 뭐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뭐 홍콩이나 뭐 중국 본토, 뭐 일본 쪽으로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리서치도 그쪽으로 좀 많이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쪽에 요즘 많이 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고 알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세일, 박병창의 매매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